좋은 자리에서 저희 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입법 변화에 대해서 좀 보고 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보면 대국은 하류처럼 여러 물줄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그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민족 공정과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좀 유연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장차 전개될 동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주도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개선과 동포협력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좀 폭넓게 확대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먼저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새 장을 마련하는 통일 경제 관광 특구법을 입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일 경제 관광 특구법은 금강산 관광과 설악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과 파주 및 인천 인근 지역 그 개발 사업을 비롯한 호혜적인 남북 교류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통일특구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입법화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권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동포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과 북한인권법을 통해 남북한 상호존중과 신뢰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두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신뢰 회복의 새 장이 펼쳐지자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단일 특구로서 그 남북교류의 밀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인데요. 입법 목적은 그 한민족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 그 다음에 고성 금강산 남쪽 지역과 경기도 파주 등 남한의 인접 지역에 설치, 남북 간 경제적 상호보호 활성을 강화하고 남북 신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동서 지역에서 남북을 묶는 단일의 설악 금강 통일특구와 개성 파주 통일특구로 확대 자기완결적인 국제투자관광자유지역으로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면 동법안은 설악산 국립공원과 경기 파주선 지역을 우선으로 통일경제관광특구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및 각종 세제자금의 우선지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남북 간 물자협력 사업의 승인전차 간소화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통일경제관광특구위원회 설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일정물적 교류와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에 관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특구개발 관계부처인 기재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 타협을 거쳐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추진 방향은 특구의 지정 개발은 자연환경의 질과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며 경제개발의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데
지장이 없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특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